공인중개사 시험 어렵게만 느껴지신다고요? 제가 쉽게 합격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.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.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. 네, 박찬웅의 부동산 쇼! 부자남 박찬웅입니다. 최근에 저처럼 부동산을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. 근데 시험을 봐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죠. 그래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?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화 기생충에서 송광호의 아들 역으로 나왔던 극중 기우였죠. 그 친구가 주인집 딸에게 했던 말, 실전은 기세야 하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기세를 갖고 쭉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세 가지 팁, 이 세 가지 팁이 바로 공인중개사를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시간을 잘 지키라입니다.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. 이거 진짜 당연한 얘기인데 왜 할까? 저도 시험을 봤지만 실제로 시험 끝나고 나서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못 푸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. 굉장히 많아요. 마킹도 못해요, 막. 예. 왜 얘기하느냐?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습이 필요해요. 보통 그냥 공부만 하시고 한 번도 이런 모의고사나 한 번도 안 해보시고 공부만 하신 분들이 시험 당일날 딱 시험 보면 시간을 거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1차 같은 경우는 민법이나 학계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.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. 연습하셔야 돼요. 학원 다니신 분들은 이제 매월 말에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그런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때에도 시험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어떤 분들이냐면 좀 점수가 안 나올까봐 남한테 자기 점수가 알려지는 게 좀 창피해서. 그런데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. 아니, 점수는 올해는 10월 26일이죠? 시험 당일날 그때만 잘 나오면 돼요. 아니 뭐 모의고사 연습인데 그때 점수 안 하면 뭐 어때요?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정말 내가 내 몸이 주어진 문제를 다 풀 수 있나 이걸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. 실제 시험 당일날은 또 긴장도 돼요. 저랑 같이 시험 봤던 한 친구는 마킹을 못하겠더래. 손이 떨려서 이렇게 두 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.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절대 모의고사 빠지지 마세요.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인터넷 강의 보시고 이분들도 이 영상 보신다면 꼭 한 달에 한 번은 초식에 딱 놓고요. 네, 해보셔야 돼요. 그리고 혹시 이제 예민하신 분들 옆에서 빠스락거리며 신경 쓰이신 분들 이분들은 혼자 시험 볼 때 몰라요. 근데 시험 당일에는 혼자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그 교실 내에 여러 명이 시험 보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. 뭐 기침도 하고 의자 삐걱거리고 이거 되게 신경 쓰일 거예요. 그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혼자 시험 연습하실 때도 이렇게 좀 커피숍 같은 데 가셔가지고 뭐 별다방 뭐 천사다방 많잖아요. 콩다방 가셔가지고 좀 그런 것들 연습 몸에 연습을 시켜놔야 돼요.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. 꼭 연습하시라. 모의고사. 자, 두 번째는 시험을 나누어서 보시라. 1번부터 40번까지 한 번에 풀지 말고 나누어서 풀어라. 한 번에 풀면 떨어질 수 있어요. 거의 확률이 높아요. 나누되 몇 번? 세 번에 나눠서 푸세요. 자,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요. 어떤 시험이든 시험의 난이도가 있습니다. 쉬운 것, 중간, 어려운 것 이거를 잘 섞어서 배율적으로 해놔요.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는 4대 4대2입니다. 쉬운 거 40%, 한 중간급 40%, 아주 어려운 거 20%. 우리 공인중개사는 공무원 시험처럼 남보다 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평가예요. 꼬락 40 안 되고 평균 60 이상이면 돼요. 굳이 다 맞을 필요 없어요. 그래서 세 번에 나누란 말은 뭐냐면 처음 풀 때 가장 쉬운 것부터 풀란 얘기예요. 그러려면
문제 딱 보셨을 때 문제가 한눈에 안 들어오면 그냥 패스하세요. 그리고 40번까지 가요. 그리고 두 번째 와서 그때 이제 좀 애매한 거 풀고 그때까지도 못 푼 거든 이제 내가 모르는 거예요. 이거는 마지막 세 번째 그때 찍으면 됩니다. 예. 우리는 쉬운 거 40점 다 맞고 중간 거 40점 중에서 반만 맞으면 돼요. 나머지 반과 어려운 거는 그냥 틀리란 얘기예요. 상 좀 어려운 문제 20% 한 20점은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. 이거 맞출 필요 없어요. 보통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지문 긴 것들 읽기도 힘든 거 저도 한 두 문제 나 시험 볼 때 두 문제 나왔었는데 저도 안 읽었어요. 그냥 찍었어요. 아 이거 틀리라고 낸 문제구나. 아 틀려도 돼요. 그래도 붙었어요. 네, 충분히. 가끔 이런 게 좀 연습이 안 되는 분들은 한 번에 풀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. 풀다가 좀 애매한 건 나와요. 그러면 이 문제를 붙잡고 있어요. 그냥 죽기 살기 금방 풀고 있는 거예요. 아니 이 한 문제 때문에 시험 망칠 거냐고요.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는데 시험을 다시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아 패스하세요 쉽게. 나누어서 푸시라. 그럼 훨씬 더 여유 있게 풀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동안에 더 쉬운 문제가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. 잊지 마세요. 아, 나눠서 풀어가는구나. 그러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. 이 세 번째는 첫 번째, 두 번째와 조금 성격이 달라요. 자, 첫 번째, 두 번째는 시험을 볼 때 요령이고요.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시험이 한 3개월 좀 안 되게 남아있다 보니까 그 남은 기간에 공부하는 요령입니다. 세 번째. 세 번째 뭐냐면 복습을 잘하래요. 복습. 공부는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합니다. 복습이 중요한데 대신에 또 그 당일날 공부한 내용 뭐 학원 같은 경우는 강의 끝나고 나서 2시간 이내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. 왜냐? 사람의 기억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2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어먹는데요. 그게 사람의 뇌랍니다. 아마 학원 다니신 분들 보통 오전까지 강의 듣고 점심 먹고 오후에 자습할 거예요. 그럼 이제 밥 먹고 나서 뭐 커피 한잔 마시고 뭐 담배 태우신 분이 담배도 태워야 되고 이 시간 다 지나가요. 2시간 금방 지나가요. 최대한 빨리 끝내시고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그날 배웠던 거를 복습하셔야 돼요. 물론 이제 지금 과정은 7월 이제 8월 달이니까 어떤 그 과목별로 어떤 과정을 간다기보다는 이제 좀 시험 위주로 갈 거예요. 문제도 풀어보고 할 텐데 어쨌든 그날 배운 건 꼭 2시간 이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정말 공인 중에서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. 저도 그렇게 했어요. 아 참 마지막에 그 복습할 때요. 시간이 짧은데 어떻게 복습하냐고 좀 그럴 거잖아요. 어떻게 하시냐면 복습하는 것도 두 번째 말씀드렸던 시험도 세 번에 나누어 풀듯이 복습도 세 번에 나누어서 하세요. 그냥 일단 내가 이해되는 기억나는 것만 보고 가세요. 아 강사가 말했던 거 이렇게 했지 쭉 가요. 한번 가요 끝까지. 그리고 다시 와서 처음에 갈 때 이해 안 됐던 것들 넘겼다가 다시 와서 또 보면 그땐 이해가 됩니다. 근데 안 돼요. 또 다시 와서 봐요. 그러면 이해 됩니다.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. 이거는 이제 질문을 하셔야죠. 누구한테? 강사한테. 꼭 보면 옆에 그렇게 주위 사람한테 물어봐요. 어차피 그 사람도 모르는데 항상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. 이렇게 세 가지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, 공부는 복습이 중요한데 2시간 이내에 꼭 하시라. 두 번째, 시험 보실 때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능력, 그 습관, 그걸 몸에 배이게 해놓으시라. 연습하시라. 마지막, 시험은 한 번에 풀려고 하면 한 문제를 붙잡게 된다. 그냥 패스하시고 아 내가 세 번에 나눠서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.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정말 공인중개사 시험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내용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 여러분들의 합격을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할게요. 고맙습니다.